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7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삼핵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주검이라는 시 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검 그러면은 죽은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주검이라는 의미의 시부가 되겠습니다. 집이란 뜻의 옥, 자라는 의미의 척, 그리고 특정 분야라는 뜻의 국, 다스리다 하는 윤, 우리가 윤씨 할때 윤자를 쓰는 거죠. 있다 할 때의 속, 뭐 금속 할 때의 속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속, 자, 옥자가 되겠습니다. 옥은 집이란 의미고요. 실이란 의미와 거의 동일하게 씁니다. 아, 실이라는 자는 이거는 실제 이제 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룸이라는 의미와 이 옥이라는 의미가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 아, 단지 이제 옥이 실보다는 사실 범위가 좀 넓은 거죠. 그래서 시자를 쓴 다음에 운자 비슷한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흑토자로 마무리를 하면 집이라는 의미의 옥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된 얘기지만 인쇄체에서는 이게 이렇게 삼획으로 되죠. 그러나 필기체에서는 이거를 이획으로 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옥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람이 사는 빌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라는 의미는 원래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큰 범위에서는 집 또는 오피스 빌딩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할 수는 있다. 다만 한번더 얘기하면 원래 가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는 가정 생활을 하는 빌딩을 얘기한다. 옥내 라고 하는 것은 이 빌딩 내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옥자를 실이라는 글자와 같은 의미로 쓴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실내는 방안이란 뜻이죠. 그리고 옥내는 건물 아니란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복도 그러면 옥내는 되지만 원래 실내는 조금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동일하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옥외라고 하는 것은 빌딩 바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는. 그래서 빌딩 바깥이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빌딩의 외쪽은 모두 옥외가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상. 이거는 여기 밑에 이제 옥상이 나오죠. 옥상은 원칙적으로는 옥외가 아닌 거예요. 그 정원, 집이 그냥 빌딩만 있는 게 아니고 정원이 있을 경우 정원도 옥외가 아니죠. 원래는. 그런데 이그 옥상이나 정원이나 이런 게 옥외가 될수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실내용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 실내용 어떤 물품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빌딩의 바깥쪽, 즉 정원 구역이라든지 옥상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옥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맥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옥외에 나갔다가 감기에 걸렸다 이런 만약에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의 옥외는 정원이라든지 또는 지붕 위를 옥상이라고 그러죠. 그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옥외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 옥외가 범위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옥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맨 위, 원래는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 대신에 평탄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다른 물건을 놓을 수 있다든지 이런 상태를 우리가 옥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한국식 양식에 의해서 지은 집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흙벽을 쓴다든지 나무로 그 기둥을 만든다든지 기와를 올렸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이제 보일 수 있죠. 양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또는 유럽 이쪽 스타일의 건물이라는 뜻으로 뭐 벽돌을 쓴다든지 철강을 쓴다든지 이런 유리를 쓴다든지 이런 이제 특징을 보이는 거죠. 구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돼서 낡은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역사성을 띈 집이다, 건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은 옥상 가옥이라는 말의 준말이죠. 집상 위에 더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집을, 그러니까 지붕 위에 지붕을 올렸다라는 의미로 쓸데리 없는 절차가 많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탑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밑에 또는 옥상의 정규 건물이 아니에요. 정규 건물이 아닌 그 방을 그 만든 것을 옥탑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옥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 사자가 회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직원을 위해서 지은 집을 얘기하는데, 실제는 오피스 빌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관사라는 의미를 함께 쓰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장교들이 머무는 그 관사나 또는 그러니까 BOQ죠. 또는 이제 부사관들이 머무는 BEQ라든지 이런 데도 넓게는 사옥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원래 그게 관사지만 사옥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이제 정수리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는데요. 이게 고무래라는 의미의 정자 옆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수리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회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정수리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정수리라는
라고 하는 것은 사람 머리의 맨 꼭대기 정중앙 부분을 얘기하죠.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리와 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인데, 정문이라고 하면 통상 이거는 신생아의 정수리를 뜻합니다. 원래는 같은 말이지만, 실제 이제 실질적인 한국어에서 쓰다 보면 정문이라는 말은 정수리라는 말로 쓰기보다는 그 신생아가 아직 이 정수리가 말랑말랑한 부분이 굳어지기 전 그때를 이제 주로 정문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맨위 또는 맨위 위치, 맨 위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원래는 외교 용어입니다. 대통령 또는 수상 또는 왕과 다른 나라의 그 수반이 만나는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말을 조금 확대해서 회사의 최고위직과 이제 다른 회사의 최고위직이 만날 때도 정상 그 모임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은 정상이라는 여기서 이런 형태의 용어에서 정상이라고 하면 국가수반을 얘기한다. 정상급이라고 하면 최고위급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급은 정상을 포함해서 그 정상에 준하는, 그러니까 비상시에 그 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점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를 얘기하고요. 정점과 절정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정은 주로 어떤 일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점을 중시하는 데 반해서 정점은 그 지점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등정이라고 하는 산의 최고 꼭대기 부분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문일침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정문이죠. 요 정문, 즉 정수리. 우리나라 요 정자는 한자하고 수리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국어 고유어입니다. 요 정수리에 침을 놓다. 그러니까 정말 위급한 시기에 쓰는 이게 한의 요. 그 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에 침을 놓는다는 의미는 아주 중차대한 교훈, 충고를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정엽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를 이제 해부학적으로 나누었을 때맨 꼭대기 부분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 머리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해골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가 두정엽이죠. 전두엽, 후두엽 이럴 때 이제 여기가 전두엽, 두정엽이 되는 거죠. 여기가 눈이 여기에 있고 귀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뒤통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자는 나아가다 라는 의미의 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자죠. 매 산자 두 개가 이렇게 이어지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인쇄할 때는. 그렇지만 손으로 쓸 때는 매 산자 두 개를 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다 그런 의미의 출자가 되겠습니다. 출생이라고 하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왔다 해서 탄생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출구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통상 건물의 출구는 입구하고 같죠.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범선이 출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돛단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출범이 범선이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출범이라는 말이 어떤 일을 개시하다라는 의미로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현재 쓰고 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개시하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 출항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한자가 다릅니다. 이 항자 요 앞에 세일링은 항구할 때 항자예요. 그래서 항구를 떠나다, 배가 선박이 항구를 떠나다 그런 뜻이고, 디파르추어는 물론 배가 떠나는 것도 디파르추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 디파르추어를 그러면 항공기, 그래서 이제 항로할 때그 항공기가 떠나다 할때 디파르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출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다 그런 뜻이고요. 출근하다, 일터로 나가다. 출장, 일터에서 일터를 벗어난 어떤 지역에 업무차 여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출하다, 어떤 서류나 답안지나 뭐 기타 이러한 것들을 내는 것, 그 책임자한테 갖다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잠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몇 시간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원칙은 하루 밤을 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 시간도 외출을 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해 지기 전 또는 그날이 마감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출은 꼭집 사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뿐만이 아니고 근무지를 중심으로 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지에서 점심 식사를 바깥에서 하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온다. 이것도 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글 문해력 향상 및 특히 이제 외국인으로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의 조성원리와 용법에 대한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